사실은 임선수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시스템 연구회에서 부탁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시스템 연구회가 아니고 DB 쪽 사람이라서 예, 저한테 부탁하실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게 됐고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개발 역사인데, 뭐 제가 이쪽을 다 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특정한 제품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쭉 개발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학교에 있으면서 아카데믹한 오뷰를 갖다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서 약간 왜곡이나 부정확하거나 뭐제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한국이 잘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거 위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방금 임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생각해도 이 분야만큼은 국내에서도 산업체에 분명한 니즈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대학교에 있어서 연구에 있어서도 산업체 수요에 맞도록 일관성을 잘한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카데믹하게나 프랙티컬하게도 새로운 문제도 나오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한국이 하드웨어 측면에서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나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그냥 쭉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 하드웨어는 아니고요, 전자적인 하드웨어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의 파이어니어들로 보면은 뭐 우연찮게도 대학 동기들이 좀몇명 있습니다. 김범수, 지금은 미국 가 있는 김재성, 서울대에 있는 김진수 교수, 민상렬 교수님.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듣기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칩이 삼성에서 나오고 처음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하게 된게 노키아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다가 노키아가 플래시 메모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요로 하는 펌웨어를 개발을 갖다가 삼성한테 다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친구가 그쪽 이제 부서에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뭐이 친구도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도 뭔가 연구 프로젝트 가면서 이분들도 그 일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또 김진수 교수님도 이쪽으로 이제 OS 쪽에서 이쪽 분야 연구를 하시려고 했던 거고, 아주대학교 정태승 교수도 같은 삼성에 있으면서 같이 일을 했다가 한 거였습니다. 근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DB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워낙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푸시하니까 논문을 써서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쓸수 있는 좋은 토픽 분야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플래시 메모리 쪽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냥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에 연구를 갖다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약간 뭐 여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와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가 이제 이걸 갖고서 해서 뭐 논문을 쓰면은요, 그 당시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플래시 메모리를 잘 모르기도 하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논문을 내면은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이렇게 쉽게 깔 수가 없어서, 이렇게 트집 잡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논문도 좀 쉽게 쉽게 잘 억셉되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특히 이제 약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좀더 동기부여는 DB 쪽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미국이 한몇년 전에 시작했던 그런 연구 주제를 갖다가 한국에서는 좀 뒤늦게 뒷북치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지 마켓에서 하드웨어 하드디스크에서 이게 플래시로 바뀐다는 느낌이 좀 오면서 게임의 법칙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들면 뭔가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연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아닌지 아닙니다만은 무오의 법칙에 비견되는 황스 법칙이라는 그런 뭐 야심찬 법칙들도 한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OS나 파일 시스템이나 FTL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DBMS 연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해서 좋은 컨트리뷰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많은 연구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은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이분이 일본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그 처음 이제 개발하신 일본의 박사님이신데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덮어쓰려고 할 때 덮어쓸 수가 없고 지우어야 됩니다. 덮어쓰려면은 그다음에 리드는 빠른데 라이트는 느리고 다만 이제 미케니컬하지 않고 일렉트로닉하기 때문에 미케니컬 레이턴시는 없다. 이런 게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예, 뭐 약간 이것도 유담입니다만은 이게 인류의 최초의 라이팅 기록이고 이거는 로제스타 스톤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록을 하는 인류의 역사의 매체를 보면요, 이런 돌이나 점토, 그다음에 주간, 종이 이런 거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덮어쓰기나 지워지는 라이팅 매체가 이런 아주 이상한 놈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하드디스크는 덮어쓰기가 가능하니까 인류 역사상 봤을 때 아주 독특한 저장 매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어쨌든 간에 덮어쓰기가 안 되고 뭐 지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다시 뭐 기존에 있는 어떤 스토리지 미디어하고 뭐 개를 갖추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좀 복잡한 말씀은 좀 드리기는 힘들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오버라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약간 나이반 방법으로 뭔가 덮어쓰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주 이렇게 시스템 성능이 이제 안 좋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시 메모리 칩이 나와서 노키아의 그러니까 메모리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결국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대체해가지고 새로운 자 이렇게 마켓을 갖다가 뚫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들이 하드디스크하고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록 디바이스로서 리드하라, 블록 디바이스로서 라이트하라라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면서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경쟁을 하면서 이쪽 시장을 갖다가 들어가는 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OS 밑에서 하드디스크 대신에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넣었을 때 결국 리드 라이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갖다가 이쪽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레이를 갖고서 하이딩해서 얘가 마치 하드디스크처럼 리드 라이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의 특성이고 특히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담당해주는 핵심 펌웨어가 플래시 Translation Layer 줄여서 FT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뭔가 약간 복잡한 일을 하다 보니까 DRAM들도 좀 많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뭔가 좀 계산도 하다 보니까 CPU 같은 CPU 파워도 갖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형태의 컴퓨터가 플래시 메모리 지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 역사 입장에 봤을 때, 이제 한국의 역사 입장에 봤을 때. 한국에서 가장 집중했던 초창기에 집중했던 분야가 이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레이어 분야입니다. FTL 분야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그 FTL에 관련된 부분 보면은 호스트하고 인터페이스하는 부분, 그다음에 ARM 계열의 CPU를 갖고 있는 컴퓨터 CPU도 있고요, 그다음에 SRAM이나 DRAM 같은 메모리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실제 플래시 메모리 칩을 갖다가 컨트롤 해주는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FTL 이제 초창기 부분에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의 초창기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얘가 그죠. 얘가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갖다가 잘 숨기면서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빠른 리드 라이트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게 필요했고 그걸 담당해주는 핵심 모듈이 FTL이다 보니까 FTL을 갖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특성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빠른 IO가 가능하게 하는가가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2002년도부터 한국에서 삼성자를 필두로 해서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FTL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텍스노미를 분류했을 때는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이름을 걸고서 나온 FTL 스킨들이요.
아까 뭐 보여드린 민상렬 교수님 팀에서 나온 베스트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했던 테스트라는 거,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또 다른 교수님들이 했던 뭐 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은 변형으로서 UFTL이나 JFTL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액티브하게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뭐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CPU 파워나 D램 리소스가 좀 커지면서요. 제한된 형태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FTL이 아니고 좀더 파워풀한 형태의 리소스를 가지는 페이지 매핑 FTL이라는 게 나오고 DFTL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다 요기에 됩니다. 요기는 하지만은 연구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결과물들이 많은 컨트리뷰션을 한 부분은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FTL들의 임팩을 이제 좀 약간 보여주는 이제 그 경우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나온 ACM 컴퓨팅 서베이에서 FTL에 대한 서베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논문에서 레퍼런스하고 있는 참고 논문이 77편인데 그중에서 국내 논문이 22편인 레퍼런스대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10년 동안에 한국에서 했던 FTL들이 월드와이드 하기도 나름대로는 방법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FTL 이야기는 대충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텐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다 페이지 매핑 FTL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FTL은 끝난 거냐? FTL이라는 연구는 끝난 거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뭔가 호스트에서 라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SSD 안에 인터널을 보게 되면은 원 라이트가 원 인터널 라이트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물론 오크로드마다 차이 있습니다만은 OLTP 같은 데이터베이스 오크로드들에 비하면은 원 라이트가 내부적으로는 6 라이트 라이트가 유발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더뭐 성스러운 FTL 라이트가 추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카데믹한 입장에서서 OSSS의 뭐 벨라드 민과 같은 이상적인 알고리즘처럼 FTL 입장에서도 예전에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삼성이나 인텔에서도 뭐 이렇게 좀이 부분을 갖다가 잘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FTL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쪽은 약간 좀 손을 놓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 있어서 이쪽은 영원히 숙제로 남아 있을지 앞으로 누군가 좀더 해야 할 분명히 있긴 할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 2006년도, 10년도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엠트론이라고 하는 전현관 사장의 회사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플래시 메모리 SSD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1년 뒤에 삼성에서 나온 최초의 플래시 메모리 SSD고 그다음에 여기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1년 뒤에 나온 좀더 어드밴스드한 SSD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세상에 없고 세계 최초의 SSD다 보니까 제가 논문에서 이걸 참조를 하면서 여기다가 DB를 돌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더라라고 문제를 디파인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분야에서는 좋은 논문인데 이게 그냥 쉽게 액셉트가 된 그런 사례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그런 이제 뭐 메뉴인데 뭐 국내에서의 어드밴스한 인프라 때문에 문제를 정의하고 논문을 갖다 좋은 데 실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상용으로 SSD가 이제 좀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당시에 그 강창규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갖다가 선상에서 만나가지고 뭔가 협력 조인을 합니다. 조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뭐 조인식을 하고 이때부터 애플의 스토리지가 다 삼성의 플래시 메모리 SD 카드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부터는 모바일은 완전히 이제 장치가 플래시 메모리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었고요. 그럼 이제 요 무렵에 당연히 이게 나오면서요. PC 시장에도 나가야 되고 엔터프라이즈 시장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 시점에는 아직도 그냥 제품은 나옵니다만은 PC나 엔터프라이즈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딱 만들어 놨고도 아직 이게 PC나 엔터프라이즈에 이렇게 팔리지 못하니까 이 회사는 몇 년 있다가 좀 비즈니스 어려움을 겪고 회사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제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FTL에 대한 이제 아카데믹한 연구나 뭐 기본적인 FTL에 대한 이제 그런 기술들은 웬만큼 이제 나름대로 성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들도 SSD를 포함한 제품들도 나오면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2010년도 후반부터는 그죠. PC에도 그냥 급격하게 SSD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엔터프라이즈에도 SSD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는 메인스트림으로서 SSD가 하드디스크가 공격을 하고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메인스트림 스토리지로는 리플레이스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 연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무렵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기본적인 FTL에 대한 연구는 끝나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디스크하고 다르게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FTL이 있으면서 SSD가 좀 고성능화가 됩니다. 고성능화 되면서 CPU 파워도 좀 더 세지고 뭐 D램도 리소스도 좀 더 풍부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SSD 안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드디스크처럼 리드 라이트만 하는 더미한 오퍼레이션이 아니고 뭔가 얘의 파워를 이용해서 SSD가 뭘 좀 더 하면은 기존의 OS나 DBMS나 호스트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로직을 SSD 안으로 좀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그냥 초보적인 형태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어서 박기호 교수님 쪽에서 했던 JFTL이나 제가 했던 뭐 DB 쪽에 있어서의 연구들이나 최근에 또 파이스템 분야에 있어서 이 학교에 있는 다른 연구실에서 했던 이런 연구들이 이런 계열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분야에서도 한국에서 SSD를 잘하니까요. 여기다가 뭔가 조금 더 넣으면은 얘가 호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얘 입장에서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일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라이트 입장에서 그냥 하나의 라이트 스트림이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라이트를 여러 스트림으로 잘 분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은 SSD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표준적인 기법도 제안합니다. 멀티 스트림 SSD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나온 지 처음에는 이게 좀 타겟을 잘 못 잡는데 여전히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F스트림이라든지 오토매틱 스트림 매니지먼트 같은 걸 갖다가 굉장히 좋은 파일 시스템 분야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 그러니까 한국의 연구진에 해가지고 얘의 효용성을 갖다가 보이는 것들도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잘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의 표준적인 DB인 SQLite를 이용한 많은 새로운 OS적인 문제나 벤치마크 같은 것들도 이 무렵에 한국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엄영희 회장님하고 제가 같이 했던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새로운 파일 시스템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좀 더 어드밴스드한 FTFS 같은 파일 시스템들을 갖다가 한국에서 좀 주도했던 시절이 요 시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아까 그 김범수라고 하는 삼성전자에 있던 그 제 친구가 어떤 일인지 회사를 나와서 삼성을 나와서 회사 하나 차립니다. 인디딩스라는 회사를 차려서 SSD 컨트롤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다가 이렇게 투자받은 돈도 다 이렇게 떨어져가면서 회사 문을 거의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닫을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회사를 닫니 그냥 자기들이 만든 솔루션을 갖다가 오픈으로 해버리자 SSD 컨트롤러 기술을 갖다가 오픈 해버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마 세계 또 최초의 SSD인데 오픈 SSD가 된 거죠. 자스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선우도서 할때 언급됐던 그 어떤 한 분이 또 한양대 계시는 어떤 교수님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좀더 어드밴스드한 SSD를 갖다가 오픈 SSD로 지금 활발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했고 좀더 버전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요. 오픈 소스 뭐에 해당하는 SSD가 나온 것도 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구에 아마 좀 이렇게 영감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 유럽계 좀 플래시 메모리 쪽 관심이 있는 몇몇 애들이 SSD를 오픈을 하지 말고 그 위에다가 SSD용 API를 갖다가 만드는 그래서 오픈 채널 SSD라는 걸 해서 한번 이 물꼬를 또좀 이렇게 트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오픈 소스 SSD가 지금 미국에서 좀 불고 있는 오픈 채널 SSD라는 데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영감을 줬던 그런 것도 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는 아까 앞에 있는 좀더 단순한 형태의 어떤 시멘트를 갖다가 SSD로 오프로딩 하는 거 말고요. 그러면 이제 좀더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좀더 자들이 이게 파워풀해지면은 DBMS에서의 조인이나 소팅 연산들도 SSD에서 하면 어떠냐? 왜냐면 데이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좀더 파워풀한 일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도 VLDB나 이스카 같은 데다가 논문 발표해서 삼성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이제 성숙하거나 세력을 얻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얘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경우들 치더라도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나 이렇게 굉장히 호스트의 소프트웨어는 메인 소프트웨어는 여기 있고요. 핵심 연산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쓰는 핵심 연산만 오프로딩을 해서 SSD가 좀더 부가가치를 가지게 하자 이런 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OS나 파일 시스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빨라진 스토리지를 위한 OS나 파일 시스템의 커널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무지하게 액티브하게 해서 이 부분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존재감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OS 쪽 파일 시스템 쪽 컴프레서인데 최근에는 한국 제자들이 나오는 논문들이 20% 이상이 아마 괜찮으니까 국제적으로 내가 지금 마피아로 불릴 만큼 세력을 잘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최근에 이제 얘기를 보면은요,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앞에 했던 이런 식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예 리드라이트 블락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키밸류 스토어라고 하는 키밸류 스토어의 스토리지 엔진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버리자라는 것도 삼성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에서 올해 발표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에 ARM CPU 쓰지 말고 FPGA ASIC은 아니지만은 FPGA를 왕창 달아가지고 데이터 얘기 많이 있으니까 데이터에 빅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이 필요한 걸 갖다가 FPGA로 자유롭게 좀 플렉스블하게 코딩해서 여기서 많은 컴퓨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 들도 삼성에서 굉장히 좀 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SSD를 삼성이 이제 어쩌면은 월드와이드 그냥 리드라이트를 하는 블락 디바이스로서 SSD는 삼성이 워낙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1등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이렇게 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삼성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SD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가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스토리지가 알게 모르게 지금 스토리지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라는 패러다임이 있고, 딥러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정말로 데이터 인텐시브한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딥러닝도 물론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딥러닝 쪽은 좀더 컴퓨팅 인텐시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팅 인텐시브한 쪽에는 CPU, 아까 말씀, 뭐 박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CPU 쪽의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쪽은 좀 잡고 있고 뭐 빅데이터 쪽은 사실은 인텔처럼 굉장히 복잡한 CPU 아키텍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AMD 같은 플레이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인텔이 얘들한테 좀 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쪽에서는 삼성이 그냥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인텔은 사실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좀, 이게 좀, 물론 잘 살아남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인텔이 좀 곤란한 그런 지경이고, 그래서 인텔이 이제 SSD에서는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요즘에 PRAM 기반의 옵테인이라는 SSD를 갖고서 뭔가 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희망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인텔이 이 분야에서도 그냥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고, 앞으로 남은 이제 12년 동안의 미래에 대한 플래시 메모리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SSD가 좀 파워풀해지니까요, SSD 안으로 뭔가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갖다가 이제 극대화하고 싶다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SSD는 단 이제 스토리지 플랫폼이 아니고요,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드디스크 시절에는 그냥 단순하게 호스트에 종속되어 있는 수동적인 매체였다면요, 지금은 앞으로 이제 뭔가 아주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컴퓨팅을 갖다가 할수 있는 뭔가로 스토리지가 아닌 스토리지 및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리눅스가 돌아가고 있는 SSD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나 FPGA가 왕창 들어가 있는 SSD고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들도 SSD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 완전한 DBMS 엔진을 갖다가 SSD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풀리 오퍼레이팅 해가지고 아예 스토리 SSD 안에서 DB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DB에 대한 SQL까지도 100% 지원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빅데이터의 시대이다 보니까 기존에 인텔의 CPU가 있고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호스트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가 많은 쪽으로 컴퓨팅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팅을 내리는 게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에는 호스트의 중심에 컴퓨팅이 아니고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SSD 쪽에 컴퓨팅으로, 특히 데이터 컴퓨팅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쪽으로도 좀할 일이 많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그냥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한국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어치브먼트나 앞으로의 기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전히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외부인으로 이제 DB 사람이긴 하지만은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술 자체로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만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인 추격차의 유지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에코나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에서도 추격차에 대한 중요한 컨트롤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 분야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많은 인력들이, 많은 연구진들이 더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저희 이제 선조들이, 그죠? 도를 다루는 데는 정말 도 같으신 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를 갖고서 뭔가 하는 그런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나 플래시니까 하이닉스가 제 생각에는 제품을 만드는 거에서는 아마 월드와이드하게 도를 튼 그런 경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뭔가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기술 인프라 위에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술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분야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잘될수 있을까 생각하고 잘 되기를 갖다가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